어쨌든 마귀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놀라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그래요. 생명의 왕관을 주리라 그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의 왕관을 줘요. 예,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그 다음에 가서 구원 준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합당한 왕관이라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거기다 갖다 박아 놓으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 무궁토록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위를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합당한, 그렇죠, 죽음에 합당한 보상, 생명에 합당한 그와 같은 그 보상, 보상으로 왕관을 준다고 얘기하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날 잘 따랐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제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7년 환란기를 제가 끝까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제가 휴거 받을 수 있도록 7년 환란기 동안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환란 통과가 아니라 환란 전 휴거가 복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특히 우리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2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끝을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거, 끝까지 생명 다 바쳐서 끝까지 하면 그때 구원 받는 거 하고, 여기 죽기까지 신실한 거 하고, 그러면 생명의 왕관 받는 거, 두 개를 똑같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13장 다음에 14절이 나오잖아요. 거기 끝이 뭔가가 나오잖아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끝,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기에 이미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7년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그 끝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순교당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귀한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신다. 자, 구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거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루에 넣고 꽁꽁 둘러매서 봉인을 해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에 합당한 왕관을 주시겠다는 보상의
보상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이런 그 왕관을 우리가 이제 받는데,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 거기에 합당한 왕관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왕관으로 표현된 이런 이 보상이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이제 5장 4절 등에 여러 개의 보상의 왕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명에 합당한 그 왕관은 누가 받는 거냐? 마귀가 가져오는 핍박과 이런 환란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킨 그런 사람들이 받는 이와 같은 보상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실하라, 신실, 신실하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며 성실히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다. 영어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실은 faithful이에요. faith가 믿음이잖아요. full,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가득 찬 상태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죽기까지 믿음이 가득 찬 상태로 지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순교한다 해도 생명에 합당한 것 같은 왕관의 보상을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걸 다 뭐로 바꿨냐? 충성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 신실한 거하고 충성은 다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실한 거는 믿음하고 상관 있는 거고, 교회에 충성해라, 목사에 충성해라, 교단에 충성은 행위와 상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앱이 있으니까 한번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다 신실, 이걸 다 믿음의 문제로, 예, 이 영어 성경은 다 페이스가 충만하다, 믿음의 문제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개혁 성경은 다 행위의 문제로 다 충성, 충성, 충성으로, 충성으로 다 번역해 놨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믿음 면에서 신실해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합당한 보상을 얻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충성, 충실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